오늘은 제가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은 들리고 싶은 조금 외진 길, 시골길 같은 곳을 걸어서 나오는 길에 이게 하이스쿨이 있거든요. 거기에 길 이름이 드리골스라는 거예요. 드리골스 로드? 메이비. 드리골스 드라이브네요. 저는 이렇게 가면서 길을 가면서 길 이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. 저쪽으로 가는 길은 세크릿 마운틴. 제가 그 세크릿 마운틴 길을 걸어 갔다 왔나 봐요. 그쪽에는 길 마크가 없었거든요. 있었나? 아무튼 길을 걸으면서 저는 길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 참 좋더라고요. 오늘도 바람은 많이 붑니다. 그래도 윈브러커 자켓을 입고 나와서 이 자켓이 바람을 막아줘서 바람을 물리쳐줘서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하죠.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안개 낀 날씨라 해도 해는 여전히 안개 사이에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으니까요.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. 감사할 건지가 있는 하루입니다. 새로운 길이 뚫리면 저 노르드스타도 북극성으로 가는 길도 언젠가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. 지금은 노르스타 길이 한 반쯤 열렸어요. 나머지 반쪽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. 언젠가는 가보겠죠? 한 2년 정도? 2, 3년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반쪽에 노르스타가 열릴 때까지. 아무튼 저는 지금 무지개 연못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말이죠, 어제는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70대 정도 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나한테 말을 시키잖아요. 거기 비버 있다 그래.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really? 그랬더니 군다고 여기는 외기러기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또 가끔 백조도 날라오고 비버도 있어. 그러냐고.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비버를 리서치를 했죠. 비버는 이제 저기 야행성인데 비버가 왜 낮에 나타났을까 생각을 했어요. 네,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한마디, 너 일하냐? 그래서 제가 나 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. 근데 너는 어떠냐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말문이 딱 막히는 것 같더니 자기는 옛날 스톡브로커를 했는데 지금 리타이했다고. 그래가지고 운동한다고 뭐 그러냐고. 그러면서 나를 한번 다시 보더라고요. 글쎄 자기가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면 자기도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사람들은 참 당돌하기도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튼 누군가에게 무엇을 질문하기 전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, 거기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, 그건 상식입니다.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의고 맨날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어제는 그랬어요. 아까 걷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흙 지나가더라고요. 다시 부딪히지 않으려고 저는 반대길로 걸어가지고 할아버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 길로 옵니다. 언젠가부터 그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나 봐요. 내가 나와서 매일 걷는 것을 보고 저 여자는 직업이 없는 여자구나 생각했는데, 아니 저 직업 있어요.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?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전업주부를 직업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전업주부죠. 아닌가요? 저는 게다가 글도 쓰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참
무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무지개는 보입니다.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무지개를 보려고 제가 무지개 연못까지 놓습니다. 오늘도 무지개 날개 휘날리며 제 지나온 삶에 빠지는 초판남보 살포시 얹어 놓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여러분 보이죠?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. 눈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면은 보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